양평의 청계산뷰가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이 멋진 멀리 보이는 이 뷰, 그 뷰가 우리 앞마당까지 이어진 느낌이에요. 이제 막 언박싱한 우리 주택,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마감을 하셨고요. 내부 타일을 굉장히 잘 썼어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 쪽만 공간적인 포인트를 주셨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야, 이 공간에서 바라보는 앞쪽 청계산 전망이 여기 거의 전망대 수준이에요. 오늘 땅집TV가 찾은 곳은요,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외곽도로가 제2순환고속도로예요.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IC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계산 앞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얕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 가운데로 있는 토지들이 널찍이 그리고 낮은 경사를 이루고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청계산을 영구조망할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우주택이 있습니다. 청계산 건너편에 널찍널찍하게 잘 자리 잡은 주택들이 보이는데요, 지붕 색상이 약간 주황색, 빨간색 이런 지붕 색깔의 주택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러한 주택이 있는 단지 내에 가장 안쪽에 저희가 이렇게 반짝반짝 표시해드리는 이 주택이 우리 주택입니다. 단지 내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잘 되어 있고요, 널찍합니다. 이 도로 끝에 있는 집이 우리 주택입니다. 주택의 앞쪽으로는 낮은 경사로에 잔디마당이 쫙 펼쳐져 있고요, 이 잔디마당 앞마당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앞집과의 간격이 멀어서 그 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당의 정 가운데 이렇게 조경 잘 해놨고요, 잔디마당 널찍하게 잘 깔아놨습니다. 신축이지만 굉장히 잔디 잘 퍼진 거 볼 수 있고요, 소나무를 꽤 여러 그루 심어 놓으셨는데요, 큼지막한 수영만 잘 잡으면 되는 그런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앞마당은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뭐 걷기 힘들 정도의 경사가 아니라 아주 낮은 경사가 있어서 집이 있는 위치를 최대한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경사로예요. 입구에서부터 주택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동그란 판석을 깔아서 신발 오염되지 않고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설치해놨습니다. 올라오는 계단 양 옆으로는 자연석 석축을 잘 쌓아두셨어요. 모양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쌓아갖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계단 역시 자연석으로 높은 계단이 아니라 낮은 계단으로 잘 설치하셨고요, 계단 위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예쁜 화단이, 야, 나비도 날아다니고요, 알록달록 예쁜 화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주택의 전면부는 주택 모양 그대로 살려서 앞쪽에 데크를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를 하셨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고요, 가장 전망이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널찍하게 데크를 만드셔서 이 공간에서 청계산 최고의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야, 청계산 산세가 엄청나게 좋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상향 뷰예요. 하늘도 높아 보이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오늘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 멋진 멀리 보이는 이 뷰 앞쪽으로는 우리 주택의 이제 앞마당을 내려다 볼 수 있는데요, 멀리 보이는 청계산 뷰도 좋지만 아래쪽으로 푸르르게 녹음이 우거져갖고 그 뷰가 우리 앞마당까지 이어진 느낌이에요. 주택 부지 전체를 이렇게 하얀색 펜스로 다 두르셨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드셨어요. 벽등도 예쁜 벽등 잘 설치하셨고요, 여기가 이제 포치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바로 이 앞으로 나와서 이 공간을 예쁜 카페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에 있는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은요, 도로 지분 포함해서 776제곱미터 235평이고요, 대지와 도로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건축 면적은 128제곱미터 38평이고요, 2023년에 준공이 된 신축주택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조주택이에요. 수도는 지하수에,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두툼하고 무거운 단열도어 잘 설치하셨고요, 전실의 모양이 독특해요.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고요, 한쪽 벽면에 신발장을 설치하셨는데 가운데 비어있는 구조고요, 가장 아래쪽은 공간을 띄워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슬림 3연동 도어 잘 설치하셨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공간인데요, 와, 거실 시원시원해요. 거실 크기는 30평 후반대 아파트 거실 크기고요, 층고가 다른 집들보다 좀 많이 높아요. 한 30cm 이상 높아서 거실 크기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실에 3면으로 창호가 있어요. 거실에 이 창호 열면은요, 앞쪽에 우리가 이제 예쁘게 카페 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 데크 공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실에 예쁜 샹들리에를 이렇게 딱 떨궈놨는데요, 이 크리스탈 샹들리에랑 같은 세트로
이렇게 식탁등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거실의 반대편은 이런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과 다이닝룸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싱크대는 기역자 형태인데요. 한쪽은 거의 이제 뭐 식탁 쪽으로 쓰시면 되고 거의 일자로 연결된 부분이 전체 싱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선반을 둬서 포인트를 주셨고요. 연결된 부분에는 이제 후드가 널찍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에 이제 상부장을 설치해서 수납 공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꺾인 부분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하고요. 널찍하고 잘 만드셨어요. 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바깥을 내다 봤을 때 딱 정면에 청계산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싱크대 건너편에는 키 큰 장으로 냉장고와 뭐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게끔 잘 설치하셨고요. 주방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포켓도어가 있거든요. 이 포켓도어를 열면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기 때문에 세탁기도 놓을 수 있지만 선반장 설치하셔갖고 활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한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1층의 메인 침실인데요. 문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벽지를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짙은 민트 색깔을 쓰니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와, 메인 침실의 크기는 굉장히 커요. 40평 후반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끝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음에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메인 침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창호가 정면에 있어서 들어와서 답답함 전혀 느낄 수 없고요. 굉장히 시야감 좋습니다. 물론 청계산이 보이는 쪽도 큰 창호 하나 뚫어놔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메인 침실 옆에는 1층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내부 타일을 굉장히 잘 썼어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밝은색 계열의 타일을 쓰셨는데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 쪽만 이렇게 면을, 이 3면을 딱 다른 타일을 써서 공간적인 포인트를 주셨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계단 밑에 공간 이용해서 작은 창고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도 도어를 달고 공간 분리를 해놔갖고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계단재 집성판재 잘 써갖고 잘 만들었고요. 손수침도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에 계단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계단참에서 바깥쪽 픽스창을 바라보니까 이 창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놨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좋아요. 뒤쪽에 있는 소나무 군락이 굉장히 예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작은 통로가 하나 있고요. 이 통로에 각각의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2층에서 쓰는 메인 침실이 있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중간방 크기예요. 양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채광도 잘 되고 개방감, 시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2층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타일을 굉장히 재밌는 걸 썼어요. 아래 위로 투톤을 주셨는데 이 톤뿐만이 아니라 타일이 이렇게 라인형이에요. 스트라이프 형식의 라인을 주셔갖고 내부 자체가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고 예쁩니다. 2층에는 가장 포인트 되는 공간이 있어요. 와, 이거 좋네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데크를 깔고요. 난간도 잘 설치를 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앞쪽에 청계산을 가장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2층에 작은 방이 있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중간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지 색깔이 굉장히 눈에 편안한 그린 계열이라서 아이들 방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방들에 있는 창호들이 다 양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감도 좋고 채광도 잘 되고 개방감 자체가 최고입니다. 우리 주택까지의 접근성은요. 국수역에서 10분이면 오실 수 있고요.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IC에서 10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양서면 생활권까지는 5분이면 나가실 수 있어요. 2023년도에 준공이 된 따끈따끈하게 이제 막 언박싱한 우리 주택. 내 외부의 마감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마감을 하셨고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6억 7천입니다.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즉시 입주 가능하거든요. 언능 들어오셔갖고 새 꿈 꾸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